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배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지금 LGS 근무하고 있고요. 솔루션 사업기획을 하다가 현재는 커머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커머셜 마케팅 전략팀에 있고요. 현재 TEDx 서울이나 이그나이트 LG 같은 일반 컨퍼런스나 UX 캠프 서울 같은 UX 관련 컨퍼런스 진행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요. 사실 좀 이제 되긴 했는데 제가 지금은 그 UX 디자인 관련해서 몇 가지 세미나나 포럼을 계속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스토리텔링을 풀어본 UX 디자인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반응은 안 나쁜 것 같아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는 근데 사실 이거 원래는 제가 컨텐츠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UX나 UI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강의 제일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컨텐츠가 어떻게 잘 시장에서 유포되는가 유포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UX나 UI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세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릴 관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UX나 UI 담당자분들은 파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컨텐츠가 잘 유통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내가 만든 게 굉장히 쓰기 편하고 내가 만든 게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라는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그게 팔릴 것 같느냐 팔릴 것 같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관점이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쓰기 편하고 좋은 제품을 쉽게 만드는데 이 제품이 잘 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잘 못 잡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UX UI 디자이너 물론 UX UI 디자이너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더 적당할지 그리고 내가 UX UI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동안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듯이 요즘 들어서 고객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요즘 사람들이 계속 감성하고 강조하는데 도대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감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많이 바뀐 건 시장 관점에서 고객 그리고 UI, UX나 개발자 관점에서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바뀌고 있죠. 사실은 이 모든 변화는 다들 아시듯이 저 애플이 만든 아이폰이 시장의 일반적인 트렌드를 예측하던 사람들과 달리 5년에서 10년 정도 빨리 시장이 런칭되고 성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 스마트폰이 국내에 저렇게 빨리까지 들어서 빨리빨리 시장이 확산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준비했던 사람들은 아마 주변에 많이 그런 분들 보셨겠지만 이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우로 다른 회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기보다는 시장에 저런 변화 요인이 올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시장에 큰 변화 요인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뭐 그걸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자꾸 뭐 스마트 시대가 왔고 뭐 고객이 변했고라고 얘기하지만 작게 내 주변에서 보면 이직하기 편해지고 연봉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관점은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체인지온에 가면 사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앞에서 SNS 파워마케팅이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소셜미디어나 SNS를 흔히 말씀하시는 분 중에 사실 SNS랑 소셜미디어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SNS 강사들이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온 지천의 SNS 전문가들이요. 근데 사실 그분들 중에 SNS와 소셜미디어 구분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런 거 들어서 주로 슬라이드로 만들지 않는 게 공격의 포인트가 자꾸 있어서 잘 안 만드는데요. 알다시피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SNS 전문가들 분 중에는 HR 파트에 계시다가 소셜미디어로 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케이션 쪽은 뭐 이런 일반적인 소통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던 분 중에 SNS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거나 어떤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큰 틀에 뭔가 변화에 자꾸 집중하고 계신데 사실 그런 구분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장표 중에 사실은 이 슬라이드가 제일 정확한 슬라이드라고 생각돼서 일단 붙였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건 SNS랑 소셜미디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SNS는 소셜미디어의 부분집합이고요. 소셜미디어라고 말하는 건 사실 SNS를 제외한 블로그와 같은 개방형 오픈 플랫폼들을 모두 포함한 걸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하는 그러니까 SNS랑 소셜미디어가 헷갈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SNS를 얘기하면 자꾸 뒤에 생길 일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유통시키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블로그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건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블로그를 버렸어야죠. 요즘 누가 뭐 클럽 카페 운영하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자꾸 블로그를 끼고 가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저 SNS라는 범주까지 넘어간 게 아니라 큰 소셜미디어라는 범주 내에서 고객들이나 사용자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인데요. 뭐 내용은 그렇고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최근에 있는 건 아시는 것처럼 모두 개방됐다는 거랑 두 번째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오픈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이 기업 말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건 사실은 최근에는 꼭 뭐 이런 디자인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래도 마케팅을 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제일 큰 이슈인데요. 예전에는 기업이 얘기를 하면 믿었거든요. 이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이 제품 스펙이 제일 훌륭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제는 사실 기업이 말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근데 그 근본적인 배경에 이건 지금 IBM에서 만들었던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더 똑똑한 고객을 만나는 그때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팅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스마트 컨슈머가 아니라 스마트 컨슈머 그러니까 더 똑똑해진 고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들이 왜 똑똑해졌을까 생각해봤더니 소셜미디어나 무선 인터넷 등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바일적으로 자꾸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정보를 교환하고 이것 두 개가 일상화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기업이 말하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데 심플한 예를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용산에 가서 전자제품을 살 때 용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제품이 제일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A사, B사, C사가 있는데 고객은 A사를 사러 갔지만 용산에 계신 분 말을 자꾸 듣다 보면 B사의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A사 제품이 좋다고 광고를 하지만 알고 보면 B사가 뭐 이런 게 있고 뭐 가격도 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물론 그 뒤에는 뭐 B사에서 나간 세일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근데 지금은 문제점이 그렇게 얘기하고 고객이 돌아서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면 되죠. 정말 이 가격이 제일 싼 건지 그리고 정말 이 스펙이 제일 좋은 건지 확인할 수 있고 정 답답하면 트위터 같은 데로 쏘면 되죠. 내가 오늘 이 가격이 제일 싸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냐고. 사실 이런 전체적인 검증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뭐 길면 5분? 뭐 짧으면 뭐 1, 2분 사이에도 검증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예전에는 기업이 뭔가 굉장한 메시지들을 항상 가지고 물건에다가 심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뭐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이런 점들이 좋으니까 이런 점들을 소구점으로 해서 물건을 팔아오세요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이든 마케팅 트렌드를 조사하는 사람들이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든 기획자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점점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진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진심이 없는 콘텐츠는 소통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큰 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진전성을 가지느냐랑 다변화된 관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진정성은 사실 이 슬라이드 한 장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레리킹인데요. 사실 서울 디지털 포럼에 작년에 왔었잖아요. 뭐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이고 서울에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으로 들어와도 된다. 위성이랑 연결돼 있고 나는 위성에 접근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내가 이동하지도 않아 몸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서울 이 기회 다음에는 서울에 오기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왜 왔을까 생각하면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은 안 했겠지만 일단은 돈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냉전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얘기했다. 모든 문화학자, 심리학자들이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지 않는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 이데올로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모두 화합하고 잘게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왔지만 사회는 여전히 불안하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된 게 없다. 왜냐면 지금 계속 내전 일어나고 계속 싸우잖아요. 미국이 지금도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경찰관이잖아요. 그리고 발전된 환경도 있고 새로운 기술들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더라. SNS도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뭐도 중요하다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연결되는 포인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이분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뭐 그런 거거든요. 트위터 쓰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트위터에 있는 친구들 누군지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있죠. 대중적 파급력이 있어서 얘기하기는 좋지만 소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돈 50만원 더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내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뭐가 가능하고라고 실컷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사실 뭐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큰 돈은 못 빌려주니까 뭐 줄 수 있는 몇십만원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몇십만원까지 일단 주고 그 친구와 의도 상하지 않고 관계도 유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사실 그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친구도 트위터에 살지 않죠. 트위터에서 누가 50만원 빌려달라고 메시지 보내면 스팸 처리하겠죠. 사실은 그게 관점의 차이이고 진정성의 차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하고 진심으로 뭔가 연결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내가 손해보는 어떤 상황이 다다르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이 소셜미디어에 나타나고 SNS에서 막 친한 척을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이 나랑 정말 연결이 되어 있을까? 혹은 이 기업이 정말 나랑 소통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손해볼 때 나오기 시작하죠. 그 회사 제품 샀는데 그 회사 그 제품이 고장이 잘 나면 그 회사에게 친절해지진 않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걸 메인으로 가져갈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릴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관점이거든요.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이 아니고 오늘은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페이스북을 다룬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인데요. 이 페이스북을 바라본 영화의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SNS 등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포스터예요. 아시겠지만 그 마크 주커버거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작됐고
중간에 어떤 배경이 있었고를 다뤘던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의 국내 포스터입니다. 국내 포스터를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 7억 명인가 8억 명이거든요. 불과 1년 새에 2, 3억 명이 뛴 거죠. 사실 사용자도. 5억 명이 온라인 친구를 만들 수 있고 페이스북을 쓰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걸 잘 만들면 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만들려면 최소한 하버드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혁명이다. 가 우리나라에서 소개한 커뮤니케이션의 소구점이죠. 아, 이렇게 정말 대단한 페이스북이니까 이 영화 꼭 보세요. 근데 사실 저 관점이 국내 관객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만든 포스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 없이 친구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가 포인트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국내 시장 관점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포스터인 거죠. 국내 소셜미디어에서 누구도 적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소셜미디어를 쓰는데 네 적이 생길 거야. 네 적이 생겨서 넌 얼마나 힘들어질지 몰라라는 얘기 누구도 하지 않죠. 그게 어떤 관계의 단절을 만드는지, 그 관계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처음 진정성이나 이런 얘기를 드렸던 말씀처럼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친구도 일단 안 생기고, 그만큼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한정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또 거의 비슷한 시장에다 이걸 뿌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일을, 사실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 중에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뭐 만약에 개발자면 개발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기획자면 기획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쉽겠지만 통틀어서 아우러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서두에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UX 디자이너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겁니다. 그분은 어쩌면 계속 이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고객은 나쁜 점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로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졌던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가 관점 정리를 너무 잘해서, 이건 사실 기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교재는 없을 텐데요. 내 생각이 정말 고객들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신문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죠. 소통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입소문의 근원지이며, 그 다음에 세상 변화의 주인공이죠.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럴까라 생각하면 관점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요 색깔만 보시면 이게 어느 핏자락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광고 모델도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얘기라 뭐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쿠폰을 주고 할인해 주는 걸 했어요. 근데 쿠폰의 기준이 팔로워 숫자였습니다. 뭐 0에서 100명이면 1,000원 할인, 100명에서 200명이면 2,000원 할인, 1,000명 이상이면 2만원 할인이었어요. 국내에 트위터가 얼마 없던 시절이라 1,000명 이상의 트위터리안이라고 소위 말하는 자기 팔로워들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대부분 뭐 10명, 20명, 뭐 좀 많은 500명 넘으면 뭐 감당 안 된다고 얘기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했죠.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정말 심플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겁니다. 이걸 홍보하는 홍보 담당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트위터 유행한다. 소셜미디어가 최근 대세로 가고 있다. 우리가 경쟁업체보다 빨리 치고 나가려면 소셜미디어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근데 소셜미디어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쿠폰 나눠주자. 고객 충성도를 따르자. 트위터당 충성도를. 트위터당 충성도가 높으면 가격 할인 많이 해주고, 충성도가 낮은 고객들한테는 할인을 적게 주자. 그러면은 얘들이 트위터 상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우리 걸 계속 퍼뜨릴 거다. 심플하겠죠. 플랜이 너무 심플했을 겁니다. 심플해서 망했죠. 네. 고객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원했지만 고객들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디스인사이드 같은 데다가 가짜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내용 보시면은 전에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이디는 짧아야 되고 여자 아이디어야 되고 여자 이름도 무조건 평범한 여자 이름이어야 되고 귀여운데 일반인 사진이어야 되고 그다음 프로필은 한두 줄만 쓰고 트윗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되고 포인트는 여자 이름, 예쁜 사진, 트윗 잘 모르는 선수한 이 느낌으로 하면 폭풍 같은 속도로 증가할 거다. 그러면 고객들은 너무 똑똑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이런 걸 모르죠. 고객들이 얼마만큼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중단시켰어요. 쿠폰 사용을. 이벤트도 8월까지였는데 이벤트도 7월에 중단시켰고 쿠폰 사용 기간이랑 쿠폰 다운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도 아래에서 잘 볼 수 있는 말 있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향후 건전한 뭐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객은 움직이지 않고 고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사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혹은 선배들한테 배운 예전 방식대로 그냥 관점의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플랜을 짜면 망해요. 망한 사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정말 중요한 트렌드라는 걸 캐치했겠지만 저 회사는 근데 플랜을 유통하는 방식이 너무 똑같은 거죠. 과거랑. 그랬더니 고객들이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우린 다 2만원씩 할인받을 거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1,000원 할인받고 만족할 것 같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은 사실 조사를 하죠. 아, 우리 시장 조사를 합시다. 고객 조사를 합시다. FGI도 하고 인덱스 인터뷰도 하고 뭐 돈이 좀 많은 회사는 S&P도 하고 뭐 이제 자꾸 시장 조사를 하죠. 근데 과연 그 시장 조사는 맞을까? 스티브 잡스가 시장 조사를 안 했다고 자꾸 소문을 내잖아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관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분도 하신 얘기는 고객을 이해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꾸 받아들이는 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관점하고 틀리기 때문이에요. 예예예요. 그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사람들이 자꾸 요즘 들어. 시장조사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조사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내림에 의해서 뭐 물건을 만들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제품 소개, 제품 이런 걸 할 때 했던 말을 보면 이 사람만큼 소비자에 대해,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고민한 사람이 없죠. 첫 번째는 조사보고서에 없는 걸 찾아내라는 거죠.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조사보고서에 있는 건 누구나 개발할 수 있어요. 저 회사의 경쟁사들 다 개발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시장 리포트 볼 거거든요. 네. 매해 연말이 되면 가트너가 뽑아주는 제일 유명한 기술을 볼 거고 다음 해가 되면 디스플레이 리서치 같은 데서 해주는 시장 동향들을 볼 거고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관점을 해서 얻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맥킨도시를 발표할 때 시장조사 어떻게 했냐? 베일이 시장조사하고 전화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마지막은 이게 전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는 유별나게라고 했지만 심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결국은 이 시장조사라는 부분도 기존에 생각하시던 오케이 고객 조사해야 되니까 FGI 뭐 한 20명 돌리고 인뎁스 인터뷰 한 5명 하고 시장조사 리포트 쭉 정리하면 시장이 이제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아이폰과 같은 제품을 만들 거예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놈 회사는 왜 저렇게 움직일까 저는 회사는 옛날에 잘 나갔는데 하는 회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방향에서 저런 새로운 방법들을 추가하고 그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간이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 회사는 스티브 잡스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애플도 비슷한 길을 걷겠죠. 근데 애플은 아무래도 DNA를 좀 더 좋은 DNA를 가지고 있겠죠.
저런 시장에 대한 걸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훈련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최근, 전 사실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충격받은 게 있는데요.